서용원 전문가 연결해서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.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장이 지금 한 0.5%가 4~5%대 지금 낙폭을 기록 중이긴 한데 계속해서 뭐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고요. 뭐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좀 정반대적인 흐름들이 계속 있어요. 예. 네,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감이 좀 있으실 겁니다. 왜냐면은 사실 0.75%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었지만 파월 의장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직후에는 시장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사실 어저께는 특별한 뉴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현실 자각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증시는 어저께 반등 때도 그리 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장의 조정을 좀 있다 보니까 금요일 시장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장중 2% 넘는 하락세가 이어진 거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은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그 낙폭을 줄여나가는 흐름들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 요인들을 살펴보시면 내일 있을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내일은 미국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동시 만기일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들도 강하게 반등을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좀 제한적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점들을 좀 반증해 주는 것이요. 지수 자체의 분봉 흐름들을 살펴보면 아침에 시가 자리가 저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좀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이는 반면에 삼성전자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6만 원 자리가 이탈되고 난 다음에 여타 반등할 만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인 종목인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인덱스 지수 자체를 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시장이 리스크를 좀 해소하고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시장 지수 반등 자체는 다음 주를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하락세고 더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 3만 선이 좀 붕괴가 되고 월가에서는 심리적 방어선도 좀 무너졌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좀 집중될 만한 이벤트들이 있죠. 네, 현재 다음 주는 뭐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. 지속적으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22일과 23일 날 지금 미국의 단기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가 상원과 하원에서 연달아 있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FED의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참석을 해서 단기 통화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좀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. 거기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와 앞으로 지금 FED의 방향성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최근 연준의 스탠스 자체는 매파적인 흐름이었지만 지난 FOMC 회의 때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했고 그런 점에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거기에 좀 집중을 한다면 다음 주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시장은 좀 반등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뭐 연준에 있어서 시장 신뢰를 잃었다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말씀 감사하고요. 오후장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